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게 지구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. 제가 꿈꾸는 이상사회는요, 이 지구를 정토로 만들고 싶다. 이러면 저는 제가 꿈꾸는 모델은 학교예요. 공부하려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기본소득 보장해주고, 최악의 진짜 할일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하고 싶은 것도 없고. 그런 사람도 기본소득 보장해주고, 의무적으로 제 강의를 계속 듣게 하는. 제 강의를 들었다는 걸 가져와야 기본소득을 주면서. 그럼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토인 돼서 죽는 거죠. 아무튼 그 사회에선 최악의 존재도 레벨업해서 죽는. 정말 이번 생은 무료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해도 계속 유튜브 듣고 강의 듣고 뭔가 하라는 걸 따라 하다 보면 공부를 죽을 때까지 시키고 싶어요. 제가 이 사회를 만든다면. 실제로 그런 발상이 세종대왕 때 그랬어요. 세종대왕 때 원래는 왕족들이 맨 엄한 연구만 하거든요. 분란의 아주 그 1등 그거 주역들이고 왕족들이요. 힘이 있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부추긴단 말이에요.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세종 때는 왕족들을 계속 시험 봤어요. 공부를 시키고. 그래서 어떤 왕족은 죽을 때 이제 시험에서 해방이다 하면서 죽어요.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지구에 오면 제 구상이 지구에 실현된다면 죽을 때 이제는 해방이다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. 이제 유튜브 안 봐도 된다 하면서. 아무튼 그런 곳이 되면 좋지. 네. 아무튼 그 재밌는 발상이에요. 공부를 시켜버린다는 거. 지금 서양에서도 기본소득 가지고 투표까지 했잖아요. 너무 새드만이요. 딱 듣기에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. 저 옛날에 백수 오타쿠 시절에는요. 월수 100만 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. 월수 100만 보장되면, 아니,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데, 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난 정말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자꾸 무슨 지식 기반 경제네, 뭐 창조 경제네 하시는데, 제가 볼 때는 오타쿠들이요. 지식을 갖추고 창조력을 갖춘 존재들이에요. 오타쿠들만 잘 지원해주면요.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. 재미없어져요. 오타쿠들은 건들면 안 돼요.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고 봐서, 나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만 해주면 돼요. 제가 꿈꾸는 사회는 기본소득 보장해주고, 특히 뭐 하고 싶다는 거 있는 사람은 좀만 지원해줘도요. 많이 지원 안 해줘도 되게 열심히 잘합니다. 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.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럼 어마어마한 창조력을 가지고 이 사회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거예요.